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다시 좋지 않습니다.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2,40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2,400선이 약간 무너지기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거래, 6거래 만에 100포인트 가깝게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이 최근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최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결국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 CPI 물가지표 발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도 확인된 것이 신용등급 강등은 아니죠.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무디스가 등급을 좀 하향으로 좀 변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6개월 이내에 이제 신용등급이 좀 강등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치도 부정적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6개월 있다가 강등을 시켰으니까요. 특히 이제 내년에 뭐 그 미국이 계속해서 자금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저께 미국 증시도 보면서 확인됐었던 건 뭐냐면 거의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워낙에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좀 있어서의 약간 조정이었던 것이지 신용등급이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투심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4분기 경기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지금 다시 애틀랜타 여는 GDP 나우를 보면은 2% 초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물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임시 예산안 합의도 조금 뭐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은 뭐 없었다는 게 좀 확인된다라면 저는 뭐 연말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매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1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12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는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그거 같아요. 이제 올해 한 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실제로 거래일로 치면은 왜냐면은 12월 마지막 주 정도는 거의 거래가 한산해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로징이라고 하죠. 수익을 좀 확정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다른 종목군들을 매수하기보다는 뭐 기존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면서 좀 수익률을 좀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등에도 주가 지수는 직전 고점까지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상당히 하락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강한 매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에서는 또 공매도 관련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일 천하로 끝나는 분위기죠. 현재로서는 좀 더 효과는 물론 이제 더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에 폭등했다가 뭐 대부분 그 상승을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공매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은 수급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미스나는 기업들이 몇몇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기업들은 가차없이 주가가 뭐 20, 30%씩 하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그 어닝 시즌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과민하게 좀 조금 민감하게 그전보다도 반응하는 이유가 결국은 실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 매도세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11월, 12월 국내 시장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꼭 미국 시장하고 연동될 것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은 뭐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미국 물가 지표 관련해서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리 차에 대해 또 부담감이 조금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지금 애플하고 거의 뭐한5% 차이도 안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전 세계 1위로 올라서고 또 다음 주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온다라면 결국에는 올해 시장을 주도한 AI가 그냥 그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국내 시장에도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만약에 시장의 긍정적 역할을 해준다라면 기존의 성장주로 불렸던 뭐 AI, 로봇, 뭐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11월 남은 기간 혹은 12월 초까지의 종목 상승 혹은 지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 갖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네, 어려운 제일 좀 말인 것 어렵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도 생각을 해보면요. 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3분기에 바닥 찍는다, 2분기에 바닥 찍는다. 그런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예상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만은 중소형주 그리고 뭐또 다른 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는 뉴욕 증시를 한국 증시를 못 따라가는 게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안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말씀드렸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은 다 좋았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좀 세세 항목을 봤을 때 일부가 좀 실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다 회복시키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기업은 조금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사실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가 오면은 사실 안 되는 기업은 더안될 가능성이 더 그쵸. 높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경기가 좋은 건 미국 하나밖에 그죠. 없으니까요. 그 나머지 기업들이, 국가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이겨내느냐 중요한데, 반도체 섹터는 결국에는 현재보다는 내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미 확인됐다 생각하고 너무 있고,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내년에 10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관심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의 신고가행진은 국내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쨌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의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엔비디아가 새벽에 H200인가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공개를 좀 했는데, 여기에 기존의 HBM3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하이닉스가 대부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직은 매출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고 해요, 인도 받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인텔하고 그래픽 칩을 공동 연구해서 그게 효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내년에 좀 이연된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뭐 일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적게 나왔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들 기업이 결국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라서 약간 고평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빅테크도 지금 엄청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온 건 맞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PER로 따지면 뭐 150배, 200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이 다르더라도 어찌 되었든 그런 고평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인정을 받아주니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좀 비싼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면 여기서 뭐 반도체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 만약에 무너질 거였으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먼저 무너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그러면 실적이 비슷하게 좀 올라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충분히 같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섹터가 어찌됐든 이번 하락을 잘 방어해줬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막 그 하락을 막 주구장창 하는 기업들보다는 대부분이 먼저 반등을 보여줬고 일부 기업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TFE라든지 HPSP,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패턴이 뭐냐면 고점에서 계속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정말 민감한 게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워낙 기대감이 컸는데 최근에 어닝 쇼크라고 이런 거 정말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뭐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손실을 다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경기 방어주 쪽은 사실 찬바람 불면 이렇게 좀 네. 방어주도 좀 담을 법한데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비중을 담는다면 어느 정도로 담아야 될까요?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경기 방어주를 담는다고 하면 한 30% 이상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올해는 좀 경기 방어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9월부터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미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존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높게 나오고 여전히 조금 높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경기 방어주들 조금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심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제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 리스크 정책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 곡물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또 뭐 유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또 안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찌되었든 현재 지금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정도의 규모를 매년 1%씩 향후 3년간 소각을 하겠다는 것이고 배당도 거기에 맞춰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네이버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주들도 뭐 아주 엄청 좋은 흐름들은 아닌데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충분히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KTNG 같은 경우도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기 방어주들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연말까지의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띄었을 때의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을 좀 세워보고 갈까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뭐 어떤 쪽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요. 네. 뭐 성장주들은 저는 조금은 구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미스가 결국에는 관련돼서 어떤 흐름들을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면 지금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이 지금 그 공장 설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살 것인가, LG엔솔을 살 것인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현재는 SK하이닉스를 사야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반도체 쪽이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셀업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식은 그 소재 업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너무 조금 앞서간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 뭐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거기다가 너무 앞서간 내용이겠습니다만 내년에 대한 어떤 선거에 대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금지 등으로 인해서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2차 전지를 얼마나 강하게 매수해 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로봇, 그리고 뭐 AI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배터리 관련된 섹터만큼의 우려감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조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아직까지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성장주들,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